오늘의 소식입니다. 주민 배심원 제도는 시장 공약 사업 추진을 전문가가 아닌 시민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의 질적인 향상과 공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난 15일 시장 공약 조정 심의를 위한 주민 배심원 1차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매니페스토와 주민 배심원제 이해를 위한 교육과 분임 토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주민 배심원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민선 7기 공약 사업의 이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 배심원제에서 나온 권고안을 시정에 반영해 내년도 민선 7기 시장 공약 이행 평가에 대비하고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와 건설기계 부품연구원이 수소 건설기계 분야의 산업 진흥을 위해 건설기계 수소 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는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 축구 사업 공동 추진과 건설기계 부품연구원 울산연구센터 설치 추진, 수소산업진흥사업 발굴 및 지역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주요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수소 굴삭기, 수소 지게차 등의 수소 건설기계 보급과 공동 사업 발굴 등 수소 건설기계 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의 청렴 1등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 15일 울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1회 울산 청렴 정책 포럼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울산대 이종서 역사문화학과 교수의 울산의 전통 청렴 인물, 사상, 유적 발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행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양세영 운영위원장의 청렴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및 사례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이 우리나라 청렴 문화의 앞장서는 청렴 1등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뽀로로 친구들과 함께 보고 듣고 즐기는 오감만족 어린이 뮤지컬이 울산에 찾아옵니다.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화려하고 신기한 마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로맨스와 코미디의 만남, 연극 그 남자 그 여자가 CK아트홀을 찾아옵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